네, 세계 3대 축제 브라질 카니발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댕기열이 급속도로 증가해 최근 1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 보건당국은 4개 주의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윤서영 월드리포터입니다. 브라질 보건당국이 세계 최대 축제인 카니발을 앞두고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최근 댕기열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서만 26만 건의 발병 사례가 보고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약 7만 건보다 3배 이상 많고, 최근 10년간 최고치입니다. 사망자도 확인된 사례만 29명으로, 173명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Eu estou sentindo essa dor já tem 4 dias hoje, né? Muita dor no corpo, dor nos olhos, né? Tipo, não posso nem erguer a cabeça, parece que eu vou desmaiar. 원래 남반구 여름철인 12월부터 2월은 댕기열 유행철이지만 올해는 더 심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와 엘니뇨로 덥고 습한 환경이 만들어진 것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모기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댕기열 발생 기간이 더 길어지고 지역도 더 넓어졌다는 겁니다. 특히 올해는 2007년 이후 볼수 없었던 삼형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피해가 더 큽니다. No momento, hoje a gente tem uma perspectiva do retorno do vírus 3, que não circula desde 2002 e 2007. É um vírus que vai pegar uma grande população suscetível. 브라질 보건당국은 4개 주의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도시에는 관련 의료시설을 개설했습니다. 살충제 배포와 훈중소독 작업 등 예방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É, sempre tem, né? Mas a gente está sempre monitorando, olhando os cantos, botando detetização, no caso, e fazendo o que pode, né? Para poder eliminar. 이달부터는 댕기열 예방접종도 시작합니다. 브라질은 지난해 댕기열 백신을 승인해 공공보건 시스템을 통해 댕기열 예방접종을 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습니다. 당국은 올해 300만 명 이상에게 예방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월드뉴스 윤서영입니다.